자, 168번. 자, 포징이. 우리 침을 못 받은 걸 좀 마저 좀 할게요. 자,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있대요? 1부터? 1부터 9. 9까지였죠. 숫자가 1부터 9인데, 자, 이 중에서 몇 장을 뽑아요? 네. 풀어봤죠? 네 장을 뽑죠? 네. A, B, C, D. 근데 A, B, C, D는 같은 숫자는 없겠지, 그치? 네. 두 자리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자연수 만들고요.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만들었어, 그죠? 네. 근데 숫자를 어떻게 바꿨대요? 둘이 바꿨어요. 이거 B랑 A랑 바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D랑 C랑 바꿨나요? 네. 근데 얘랑 갖다 댔나요, 숫자가? 둘이 곱했을 때 값이 같대요. 이렇게 곱했을 때 갖다 댔나? A, B 곱하기 CD랑. AB랑. CD. 아, 이렇게 곱한 거랑,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랑 같대요. 네. 예, 봐봐. 숫자 크기는 어떻게 되냐, 얘가? 10제법으로. 10A 플러스. D. 곱하기 N10제법으로. 10C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그 크기가 다시 이렇게 곱했으니까 얘는 10B 플러스 A. 네. 그 다음에 10D 플러스 B. 네. 근데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네. 자, 일단 소거되는 부분 일단 보이죠? 자, 100AC가 보이고 여기는 10AB. 그 여기는 CBC.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BD죠. 예.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100BD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CBC인가요? 예. 그 다음에 10AD인가요? 예. 그 다음 AC죠. 자, 소거시키는 거 소거시켜보자. 좌우면 똑같이 소거했을 때, 동량이 어디냐? 여기 동량이다, 그치? 자, 동량, A동량. 예. 자,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BD로 넘길 수 있죠. 네. 그럼 AC로 넘길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99AC가 뭐랑 같아지니? 99 BD랑 같아집니까? AC가 BD야. 그쵸? 네, AC랑 BD랑 이 숫자 카드 두 개를 곱한 결과 어때야 돼? 같다. 같아야 되지? 그럼 숫자를, 자, 1부터 9까지 일단 쓸게요. 자, 보는데, 일단 간격을 좀 넓게 잡을게. 자, 만약에 이게 1 곱하기 9야. 그럼 얘는 3 곱하기 3밖에 안 나오지? 네. 그치? 그러면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9 같은 조합은 나올 수?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럼 1 곱하기 8이 되면? 3, 2 곱하기 4. 2 곱하기 4 형태가 보이지? 여기 잘 봐. 됐죠? 자, 그 다음에 1 곱하기 7은 어차피 결과 안 나올 거고, 1 곱하기 6은? 2 곱하기 4. 그렇지, 결과 나오지. 같은 결과 나오겠지? 자, 1 곱하기 5는 안 될 것 같고, 1 곱하기 4도 마찬가지 2 곱하기 2밖에 안 되니까, 1로 시작하는 거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2로 조합해볼게요. 자, 2구 18 나옵니까? 예. 예. 그럼 3, 6, 18 나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구 다음에 2, 8. 2, 8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까? 4, 4, 16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불가능하고요. 2, 7은 안 되죠. 네. 2, 6은요? 4, 3, 4. 2, 6, 3, 4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숫자 조절. 자, 2, 5는 안 되고요. 2, 4. 안 돼요. 3도 안 되고요. 안 돼요. 2로 시작하는 숫자 안 된다. 자, 이제 뭘로 해볼까요? 3, 9. 안 됩니까? 다른 숫자 조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3, 8. 6, 4. 6, 4. 되나요? 4, 6, 24? 네. 봐봐요. 오른쪽에 4, 6 조합 나왔죠? 4, 6이면 이제 간격이 한 칸밖에 없지? 네. 그치? 그럼 여기 더 이상 조합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현재 몇 가지 조합이야? 다섯 가지 조합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 뒤바꾸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로 본다 그랬죠? 네. 근데 그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요. 2하고 4만 바꿀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지? 이게 돼요? 네. 동시에 바꾸는 건 안 돼요. 똑같은 경우니까. 근데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조합과 생각하자면 기존에 몇 가지 조합이 있었어? 5가지가 있었고, 요 두 개 숫자를 바꾸는 5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에 10가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자주 출몰하는 문제는 아니거든? 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숫자 조합은 4, 6에서 끝났지? 네.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제. 왜? 이쪽이 4, 6이었다면 이쪽이 3, 8이잖아. 4, 6 다음에 어차피 조합이 안 나오죠, 이제.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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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네. 10가지 조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기, 껌이나 뭐 씹을 거리 필요하더라? 아, 지금. 필요해? 네. 아, 이거 좀. 네. 자, 지워도 되겠죠? 아, 나 번호를 안 줘, 선생님. 자, 일단은 항변이기랑 엑시딘 정사각형 몇 개 있대요? 한 개. 이게 한 개 있대요. 그 다음에 항변이기 1과 X로 이루어진 네. 그래, 이런 도형이 4개 있대요.
그 다음 네. 10개 있어요? 네. 아, 10개인가요? 이거 10개예요? 자, 요런 도형 몇 개예요? 이게 X개예요? 네. 아, 몇 개인지 모릅니까? 자, 이게 A개 있는 거 맞아? 자, 넓이는 변하지 없기 때문에 자, 넓이를 볼게요. X제곱 몇 개? 한 개 넓이. 여기는 X라는 넓이가 10개 넓이. 그 다음에 이건 1이라는 넓이가 몇 개? A개. 그쵸? 근데 이거를 뭉쳐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개수라고 그랬죠? 그쵸? 예.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쪼개져야 되는데, 그치? 그 두 수의 합이, 여기를 쪼갰을 때 PQ를 쪼개줬다고 생각해봐. PQ를 더한 합이 뭐가 나오도록? 10. 10이 나오도록 묶어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뭐 1 더하기 뭐가 나올 수 있니? 9. 그럼 곱하면 A는 이때 뭐가 되니? 9가 되겠지? 2 곱하기 8은? 16 나올 수 있고요. 3 더하기? 아, 이게 더하기 없구나. 미안. 예, 3 더하기 7도 나올 수 있고요. 4 더하기? 6. 6도 나올 수 있고요. 자, 분명히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니? 근데 만약에 이 변이 5 더하기 5로 이루어지면? 되죠. 이거 정사각형이죠. 그래도 정사각형도 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없죠? 예. 네, 그럼 가능한 A는 이때는 A가 9가 되는 거고 이때 A는 16, 이때 A는 21, 이때 A는 24, 이때 A는 25. 25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다섯 개 조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5번부터구나. 195번은 블랙라벨 비슷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자, 195번. 제가 창 띄워놓을게. 그래. 자, 여기요. 이거는 뭐 수학상 다 해봤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릴 텐데. 195번 문제 풀 때 조건이 이렇게 줘주면 애들이 이걸 또 헷갈려하고 잘 못 푼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줄게. 자, 루트 x의 값이 a 플러스 4라고 했죠. a 범위 나왔죠. 그죠? 자, 암묵적으로 만약에 이 범위가 만약에 안 나왔어. a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루트 x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범위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a 범위 잡을 수 있니? 어디까지 잡을 수 있니? 자, 루트 x는 실수죠. 네. 실수는 항상 이 값이 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네. x가 근데 0이어도 되냐 안 되니? 상관없이 실수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값은 나오는 거야? 0. 그렇지, 0 이상은 나오는 거야. 자, 만약에 이 범위가 없었다고 하면 20만 보고도 A 범위 알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알겠지? 그럼 이때는 A 범위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 범위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A 범위를 잡아서 풀 수 있어야 되겠지? 놓치면 안 돼. 심한 문제도 나오니까. 근데 A 범위가 어차피 주어진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양변을 제곱해보면 X는 A 플러스 4의 제곱 형태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루트 안에가 반드시 출제될 의도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치? 자,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도 X 빼기, 자, 여기가 20A 플러스 20. 문제형 전화를 찾아보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 거의 대부분 엑셀에 대입해서 풀면은 무슨 형태가 되죠? 루트 안에가?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대입할게. 자, 여기는 A 더하기 4의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2 빼기 7. 자, 똑같이 또 대입할게요. 자, 여기 A 더하기 4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0A 플러스 20. 자, 정리해봤더니, 자, 여기 A 제곱 나오고요. 여기는 6이 나오겠다, 그죠? 자, 16A에서 7 빼면 플러스 9. 완전 조식 맞고요. 자, 루트.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 여긴 8A니까 빼면 마이너스 12A. 자, 16하고 더했더니 36.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이고요. 자, 그럼 절대값으로 풀 수 있죠, 애들. 자, 이거는 A 더하기 3의 제곱, 완전 제곱. 이건 루트. A 빼기 6의 완전 제곱. 자, 절대값으로 풀어볼까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3과 절대값 A 빼기 6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A 더하기 3은 무슨 수? 양수. A 빼기 6은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해서 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플러스일 때 그냥 A 더하기 3, 여기 마이너스 9 붙여서 식을 풀어봤더니 값은 9 나오면 되겠다,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자, 197번. 블랙라벨 거의 흑사 문제 나왔어. 자, 197번.
자, AX 제곱 더하기 44X 자, 플러스 12 자,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주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대요. 자,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대요. 자, 이때 A가 근데 소수야. 모든 A의 합을 구해보세요. 값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 1차식으로 인수분해됐다는 얘기는 얘가 쪼개졌다는 얘기고, 그치? A랑 식이랑 쪼개졌다는 얘기고, 자, A는 쪼개질 수 있는 방법이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경우, 그죠? 해설지처럼 어렵게 풀 필요 없어. 네. 자, 12를 쪼갤 수 있는 방법 생각해봐. 1 곱하기. 12. 12 곱하기. 6. 3 곱하기. 아, 4. 더 이상 없나요? 네. 자리 바꿀 수 있나요? 네. 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12랑 1. 6과 2. 그 다음에 4하고 3. 이거 블랙라벨을 풀어봤죠? 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런 식으로 대각선 곱하기 한 다음에 합의 형태가 뭐가 나오도록? 44. 이건 음의 곱 붙을 수 없는 거지. 왜냐면 합이 얼마니까? 44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조합했더니 나오는 수가 뭐야? A 플러스. 10. 12가 44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 A가 소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이런 조합은 얼마가 되죠? 2A 플러스 6 되겠죠? 크게 또 44. 또 다른 조합. 3A 플러스 4가 44. 또 이제 또 10A 플러스 1. 1이 44. 또 여기는요. 6A 플러스 2가 44. 제일 마지막은 4A 플러스 3이 44. 자, 소수인지 확인해보자. 이거 A 얼마 나오니? 32. 소수 아니죠? 이거는 A가 38이니까 2로 나누면 19. 19 소수 맞잖아. 이렇게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자, 여기 40을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나오고요. 그죠? 43은 안 나눠지죠? 예, 불가능한 거야. 여기 42. 42 6으로 나눌 수 있니? 예, A는 7. 소수 맞죠? 확인해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2는 안 맞죠? A는 그럼 두 종류밖에 안 나오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두 개 구하면 돼요. 예, 합 구하는 거 26 나오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198번 질문 없었죠? 자, 이번에는 그 잘 나온 합창공식 유도하는 199번. 별표 하나 치자. 자, 199번 잘 나와요. 인수분해 활용은 전부 다 무슨 공식이라고요? 자, 합창공식이야. 99% 전부 다 합창공식 유형이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놓게 볼게요. 제일 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름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중점이 B예요? AD의 중점이 B인가요? 그런 말 없죠? 그냥 BD의 중점만 나왔죠? 중간원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원. 점을 표현했더니 A가 A점, A가 B점. 아, 여기가 B점이군요. 그 다음에 A가 C점, A가 D점. 그런데 중재는 BC길이랑 CD길이 어떻대요? 네, 같다고 나왔고요. 다른 뭐 조건이 있나요? AC를 지름으로 하는. 자, AC를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저 원. 이거 둘레가 나왔네요. 항상 이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AC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가 12파이야. 여기가 12파이라는 조건이고요. 그다음 패치랑 부분의 넓이. 패치랑 부분의 넓이 여기 하는 거야. 바깥쪽. 네, 여기 이 부분이야. 먼저 졸립죠? 네. 자, 조건 쓸게요. 자, 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넓이가 48. 아, 48. 8. 당연히 있었네요. 그죠? BC의 거리 구하는 거야. BC의 거리. 여기 구하는 거예요. 6호 구하려고 하면 됐죠? 그니까, 길이가 뭔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길이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 그지? 조건 나왔고요. 중점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해볼까요? 여기 XX라고 해보면 되고요. 이건 Y라고 하자, 그냥. 됐니? 아니면 Y 두 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를, Y를 이쪽만 잡을게요. 넓이 같은 거 구할 때는 편해지니까, 뭐, 높이 나르면. 자, 일단 둘레가 12파이 나왔다는 얘기 뭐냐면은, X에다 2Y 더한 거래, 그지? 거기다 파이 붙인 값이야. 요게 하나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전체 넓이 얼마에서요? 전체 넓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얼마죠? 네. x 플러스 y죠. 지름이 2x 더하기 2y니까 거기 반지름이 x 더하기 y 제곱 파인데 그치? 거기에서 이 넓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뺐다는 얘기야. y 제곱 파이 뺐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합차분식이 이루어지면서 파이 가로 x 더하기 y 제곱 빼기 y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결국 의도가 뭐냐면 출제자 의도가 합차분식임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한꺼번에 일단 약분해 볼게요. 자, 그럼 x 더하기 2y 곱하기 x는 뭐가 된 거야? 48하고 온 거야. 그죠? 여기 파이 파이 약분해 볼게요. 그럼 x 더하기 2y가 몇인데요? 12잖아요. 그죠? 아이고, 2y 좋네. 2y. 요 저리가 나오잖아, 값이. 그죠? 그럼 얘가 12x가 48이니까 x의 길이 하나 나오죠? 어, 끝났네요. 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이 있을 때 꼭 가로치고 센티미터 쓰셔야 돼요. 알겠지? 네. 서술에서 이런 거 하나 감점시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엉뚱한 데서 감점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번도 별 하나 찍까? 우리 학원 시험은 정답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기 좀 조심해야지. 단이, 뭐 등목 이런 것은 뭐 서술 과정에서 예를 들면 등식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넘어가면 x가 2가 되지. 근데 이거를 잘못 표기해서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또 표기하는 애들이 있어. 잘못된 표기야. 등식으로 등식으로 넘어갈 때는 등을 안 붙여요. 그죠? 자, 2x 더하기 x 더하기 y야. 그죠? 그럼 3x 더하기 y죠. 이렇게 푸는 애들 되게 많지. 논리가 안 맞지 지금. 이게 뭔 소리인가. 곱하기인지 빼기인지 나누기인지 반드시 등을 붙여야 돼요. 당시에 당시 넘어가는 과정에서 등을 안 붙이면 틀려요. 당이 있는 거. 그러니까 왜 단위를 붙이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자, x가 만약에 5kg 나왔어. 그치? 이렇게 나올 때 있어. x의 값을 구하세요. 아니면은 x를 구하세요. 이 두 문제가 있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 게 맞아? x의 값은 5예요. 그죠? x는 5kg이에요. 서로 다른 값이야. 스칼라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잖아. x의 값일 때랑 x일 때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값을 쓰고 무조건 가로치고 쓰면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두 개를 통합하는 답이 바로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단위가 나올 땐 꼭 가로를 쳐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다 맞게 한단 말이야. 알겠죠? 가로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자, 이번에 200번이네, 200번. 자, 별표 치라고 했죠? 자, 서로 다른 주장이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문제수를 각각 x, y를 할 때, 자, x 곱하기 y, 자, 빼기 2x, 자, 빼기 y 플러스 2. 자, 이게 무슨 수가 됐대요? 자연수가 됐대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자, 일단은 루트 안에는 일단 제곱수 형태가 맞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두 개 두 개 묶으면 되겠다, 그치? 내림차순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자, y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이 마이너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미식이 x 마이너스 곱하기 y 빼기 2가 돼요. 그죠? 예, x라고 하는 건 분명히 a라는 주사에 나온 숫자고요. 자, y라는 숫자는 b 주사에 나온 숫자야. 그치? 그럼 주사의 크기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냐, 없니? 없죠?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냐, 없니? 얼마 나오면 되죠, y가? 그러니까 음수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수의 범위를 먼저 찾고 해볼게. 자, x 범위가 1부터 6이야. 그럼 x-1의 범위 잡아보는 거야. x-1은 이쪽 0부터 얼마까지 나오니?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y 범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1부터 자, 6까지 나오고요. 자, y에서 2를 빼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두 값을 곱했단 말이지. 그죠? 두 값을 곱한 범위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x-1 곱하기 y 빼기 2는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니? 이거죠? 2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작게 나오는 조합은?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죠. 아, 곱하기 나누기는 범위를 어떻게 잡는 거냐면 조합해서 구하는 거야. 그죠?
조합해서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곱했어요. 자, 0. 이렇게 곱했어요. 0. 이렇게 곱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곱했어요. 20. 그 숫자 중에 제일 큰 걸 오른쪽, 제일 작은 걸 왼쪽에 넣는 거야. 알겠죠? 범위가 나온다고. 엄마도 아시겠죠? 그런데 루트 안에는 얼마 이상만 들어가요? 그렇지. 근데 얘가 0 이상은 가능한데, 이 값이 0 이상은 가능한데 0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럼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범위 설정하면은 요 범위도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x100이 1이었고요. 네, 이렇게요. 그럼 얘는 양수에서 나와야 돼요. 대신 근데 20까지 간단 말이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예요. 그 안에서 우리 제곱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성원아, 이 안에 제곱수가 뭐 넣었니? 네. 이 안에 제곱수를 찾아야죠. 네. 이게 제곱수니까. 자, 써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뭐 나올 수 있죠? 예. 1 나올 수 있죠? 자, x-y-2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4. 세 번째. 자, 두 개 곱혔어요. 또 얼마 나올 수 있니? 5가 제곱수예요? 9. 예. 자, 네 번째. 얼마까지 나올 수 있죠? 네, 이렇게요. 그죠? 자, 숫자 크기 써봐. x-1 얼마부터 나오니? 0부터 나온다. 5까지 가요. 자, y 빼기는 얼마부터 나오죠? 마이너스부터 나와요. 여기는요. 이렇게요. 그러면 숫자 조합을 이제 정수의 곱을 생각해 보는데, 제일 만만하게 1 곱하기 1이지.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도 있죠. 자, 아닌 건 버리면 돼. 다른 거 없어. 자, 1, 1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여기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냐, 없니? 없지. 그럼 버리면 되죠. 그럼 이때 x가 뭐 나오면 되니? 2, y는 3. 그죠? 예. 여기는 x가 2, y는 3.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이제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보자. 자, 1, 4는 4. 2, 2는 4. 4, 1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런데 x 빼기 1은 전부 다 얼마 이상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안 나와요. 알겠죠? 음수 다 봐. 잘 들어. 이런 문제 풀 때 범위가 바뀌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알니? 확인해 봐야 돼. 자, x는 2, y는 6 가능하지? 자, 얼마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4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가능 일단은 4개 나왔네. 그치? 여기까지. 자, 이제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금 구체적으로 다 표시해줬어요. 자,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얘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얘도 안 나와요. 왜? 이거 4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그럼 여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하지. 얘는 5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x가 4, y는 5니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까지 몇 개야? 5개. 지금까지 5개인가? 자, 또 해보자. 이제 1 곱하기 16 안 되겠지. 자, 쓸게. 2 곱하기 8. 안 되겠죠? 자, 4 곱하기 4. 가능하죠? 자, 자리 바꿀게, 일단. 네, 자리 바꿀게요. 그 다음에 8, 2, 그 다음 4, 4. 아, 이건 안 되죠? 자, 부호 음수인 건 어차피 다 안 되죠. 여기 다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능하지? 얘는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한 개 또 나오겠다. 그치? 총 몇 개? 여섯 개가 가능하니까 확률은? 그렇지. 6분의 1로 하겠죠? 36가지 중에 6가지 정도 사기니까.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 문제야, 얘들아. 그래서 며칠하고 한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는 별로 걸림돌이 안 나왔는데, 간혹 보면 여기가 x 빼기 4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도 가능해요. 그런 경우까지 다 따져야 돼. 네.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다 따져보셔야 돼요. 응. 어. 저거 그래, 안 나. 자, 줘도 되겠죠? 자, 필요한 거 사진 찍어. 예원아, 너도 필요한 거 사진 찍어. 동영상 강의도 찍어놓는데 대신에 애들한테는 필기 안 찍히고 진짜 필요한 필기는 이미 적으라고 하거든. 네, 그 외에는 그냥 사진 찍어도 돼요. 수학은 필기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일일이 적지 마세요. 네, 시간 낭비예요.
맞아요. 수학을 막 필기하는 과목이라 생각해서 알록달록 색깔 펜 딱 적으면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버려야 돼요. 자, x 플러스 y 제곱 2 가로 x 플러스 y 자, 마이너스 35 자, 이 값이 소수가 되도록 자연수 x, y의 소수의 개수 x, y는 자연수예요. 자, 일단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x 플러스 y 빼기 5에다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7이요. 자, 근데 이게 소수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식이니까, 그치? 둘 중에 반드시 가로식 두 개 중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1이 안 돼요, 그죠?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조합을 생각할 때, 주모야. 네. 예,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조합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1, 여기 1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x 플러스 y 빼기 5가 1로 와야 돼. 그 다음 확인해 봐야 돼. 자, 확인 꼭 하셔야 돼요. x 플러스 y 자리에 6 대입하면 1 곱하기 뭐가 되니? 42. 13인가요? 13이에요? 소수 돼야 안 돼요? 소수 되죠? 자, 이거 확인 안 하실 때 낭패를 보는 게 뭐냐면은 답 중에 이런 게 있다? 5번 보기에 소수가 아니다 있다. 아니니? 마지막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 자, 이 문제는, 자, 요새 추세는 아니야, 이 문제가. 요새 추세를 알려줄게. 요새 문제 추세가 이렇게 나와. 소수계 소수인데, 소수계 소수인데, 이게 정수로 나온다, 요새. 요새 문제 추세가 이게 정수로 나온다. 아, 그렇지. 이게 정수로 나온다. 그럼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은, 정수 조건일 때는 반드시 1일 때도 생각해보고,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정수 조건일 때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가지 다 나눠보시고, 또,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다 나눠보고 생각해야 돼요. 네 가지 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꼭 확인해보셔야 돼요. 이 소수가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뒤가 마이너스 7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소수가 된다고요. 알겠죠? 요새 문제 추세가 이거야. 이게 자연수 조건인지 정수 조건인지 꼭 보셔야 돼. 정수 조건이면은 반드시 마이너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밑에다 나 같으면 써놓겠다. 별표치고. 이걸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되죠. 칠판 설명할 때 이미 교재 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칠판 설명할 때 들으세요 그냥. 예. 예. 네. 포스트잇 좀. 예. 포스트잇 없어요? 자, 이현아 선생님이 좀 이따 포스트잇 갖다 줄 테니까 일단 읽는 거 이거 써요. 교재 뒤에다 좀 붙여놓고 써. 예. 엄마, 더우면 잠깐 벗어. 네. 졸릴 수 있으니까. 졸음 깨는 거 없는 거지. 근데 아까 가져가서 씻으니까 그래. 아니, 당으로 충분한 차로 하는데 깨는 거 없어. 자, 껌 더 필요하더라. 됐어. 뭐. 가방 좀 걸어놓자. 자, 202번도 질문인가요? 202번 누가요? 네. 네. 202번 잠 띄울게요. 자, 블랙라벨이 약간 비슷한 분이 있었죠? 네. 예. 아,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아, 더러웠어요. 자, 씌워놓고 갈게요. 자, 202번. 자, 진규 메타가 이런 모양이었나 봐. 자, 가로의 길이 A, 세로의 길이 B. 자, 높이가 세래야. 길이? 그죠? 자, 진규 메타 ABC가 있었는데, 그 ABC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나 봐요.
자, 무슨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내림. 내림표 하시면 되겠는데요. 크기는 ABC 자연수인데, 자, 요런 크기래. 자, ABC 자연수입니다. 자, 이때 이 직류면체 부피를 구하세요. 네, 부피라고 하면 ABC인데, 그죠? 세 자연수 곱하면 되겠다, 그지? 자, 문자를 봤더니 종류가 세 종류, 차수가 A도 1차, B도 1차, C도 1차. 그러면 이럴 때 내림표는 그냥 만만하게 AR. 자, 이렇게 하세요. 네. 알려줬죠? 자, A 들어가면 묶어요. E, 지워. E, 아, B, 지워. EC. EC, 그치. 지워. EC. 그 다음 BC, 그쵸. 이렇게요. 그 다음 지워요. 자, 이 A 안 들어가면 쓰면 되겠죠? 근데 네. A 안 들어가면 전부 다 3의 배수인가? 네. 3으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 뭐냐니? E. 그 다음? B. B. 그 다음? EC. EC. 그 다음? BC인가? 아, BC인가요? 예, 네,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공통인수가 돼요? 네. 네, 다시 묶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봐. 설명, 지난번 설명했지만,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럼 인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얘를 2로 바꾸죠? 네. 2를 바꾼 다음에 뒤에서 1 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맞추면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해서 내보내면 돼? 네. 알겠죠? 네, 그런 문제도 나와요. 자, 묶어볼게요. 그러면 식이, 일단은 2 더하기, B 더하기, EC 더하기, BC. 자, 공통인수 묶었고, 여기 A 더하기 3 남고요. 여기 385. 자, 이거 다시 인수면 되나요? 이렇게 묶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뭐남니? 자, 2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로 묶었을 때 자, 1 플러스 C가 되고, 이렇게 가로 형태로에. 그럼 자연수 3개의 곱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치? 자,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뭘로 묶여? 1 더하기 C로 묶으면 제일 처음에 A 더하기 3 나오죠. 그 다음 B 플러스 2 나오죠. 그 다음 C 플러스 1 나오죠. 근데 누가 제일 크대요? C가 더 크대요? 그럼 이 중에 얘가 제일 커요? 그건 모르네, 그치? 투자 조합을 알아봐야겠는데? 자, 385 소인수로 해보자. 얼마니? 모르대요? 5, 7에 35에 5, 7에 35. 아, 5 곱하기 7 곱하기 11. 그럼 투자 조합을 알아봐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일단 나올 수 있죠? 네. 자, 이제 5를 무정하고 다시 바꿀 수 있지. 그치? 또 여기를 7로 놓으시고 5, 11로 놓을 수 있죠? 네. 자, 7로 놓으시고 바꿀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11이고 얘가 5, 7일 수 있죠? 11이고 7, 5일 수 있죠? 다른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때 이제 알아보는 거야. 근데 숫자 크기가 반대 오른쪽으로 가속할 때, 자, A, B, C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줄 뭐 나오니? A가, B가. 2, 5, 10. 가능한, 이거 가능하지? 네. 다른 거 가능한 거 있어? 얘만 되죠? 이것만 가능하죠? 나머지 해보면 안 되죠? 예, 네. 네. 그럼 이거 쓰면 돼요, 그니까. 3개 곱하면 굽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답이 2 곱하기 5 곱하기 10 나오겠죠, 그지? 예, 네. 그럼 100인가요? 예,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나머지, 근데 투자적으로 해보면 나머지 또 되는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203번. 여기다 오일러의 분수식이라고 쓰자. 분수식. 네, 오일러의 분수식. 들어갔죠? 오일러. 수학할 때 들어갔지? 수학할 때. 스위스 수학자죠? 네. 이분의 스승이 누구야? 베르누이죠, 베르누이. 그게 누구죠, 베르누이? 당대 수학자, 뉴튼과 어깨를 견주던. 어쨌든, 저희한테 다른 사람인가요? 그쵸. 그런가요? 자, 여기가 A 플러스 B, 여기가 C 플러스 A. 자, 여기가 A 플러스 B, 여기는 B 마이너스. 이거 옛날에 수학할 때 분수식별 가지고 인수분해 해놓고 풀었던 경우 많았을 텐데. 네. 자, 다시 해보자. 자, 풀, 뭐를 봤더니, 최종배수 얼마니? A, B. 자, A 더하기 B, B 마이너스 나오네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A 나오네, 그치?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A 제곱에는 두 개만 있고 나머지 얘가 없네, 그치? 네. A 제곱에는 얘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B 제곱에다가는 C 플러스 A 곱하면 돼요. 네. 자, C 제곱에다가는 그렇지, A 플러스 B만 곱하면 돼요, 그죠? 네. 분모는 인수분해 돼 있기 때문에 분자만 따로 떼우자. 네. 분자만 따로 떼서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어차피 문자 A, B도 2차, C도 2차니까 문자 A로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네. 자, A 제곱 앞에 B 빼기 있다, 그지? 자, 이걸 없애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A 들어가. 아, A 안 썼네요, 선생님이. 네. A 하나만 들어가 봐. B 제곱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제곱 A.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 들어, 아, 들어가지 않은 거. B 제곱. 그렇죠. B 제곱 C하고 C 제곱. B, C 제곱이 있는데 B, C로 묶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대각선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여긴 B-C가 있고 1이 있고, 그치? 여기는 B 플러스가 있고 BC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나올 때는, 아, BC가 없구나. 그러면은,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바꾸면 나올 때는? 지금 안 묶인 거 혹시 있어요? 안 묶인 건 없죠? 예. 그러면 이 조합이 그 B 제곱 빼기 C제곱 나오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C A 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그죠? 다른 거 안 묶인 거 있나요? B 제곱, C 제곱 A 다 묶었고, 여기는 B 제곱 C, 그 다음에 여기 B, C 제곱이니까 B 제곱 묶이면서 맞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도 돼, 안 돼요? 여기는 B 제곱, C 제곱이고, 여기 BC니까 더해서 돼, 안 나오지?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밑에를 BC라고 하고, 여기 B 더하기 C를 해버리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나요? 그럼 동시에 묶어버리면? 예. 아, 마이너스예요? 잘못 썼나요? 아이고, 몇 번 더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었다고 기억하네. 아, 끝에 마이너스예요. 끝에 마이너스였어요? B 제곱 마이너스. 아, 저렇게. 아, 여기가 마이너스였구나. 예, 네, 그래, 문제 잘못 썼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였네요. 우리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여기 똑같죠? 네. 그러면은, 여기만 좀 바꾸면 되겠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네. 여기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될 것. A 묶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BC 제곱. 마이너스 요거죠? 네. 그러면은, BC로 묶어놓고,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치?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B 빼기 C,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나머지 부분 맞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요? 안 되나요? 네. 이상한데 그러면은? 네. 아, 바보 같지? 공통인수가 있었네요, 그죠? 네. 이걸 안 봤네요. 아. 자, 여기가 A 제곱, 그 다음 얼마죠, 여기가? D 플러스 A. 근데 어려운 인수는 아니었는데, 그치? 여기서 다시 묶어놓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네. 자, 여기는 B 마이너스 C, 여기는 A 플러스 B, 여기는 A 플러스 끝. 그죠? 그럼 이 분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A 더하기 B 약분되죠? B 빼기 C 약분되고 C 더하기 우리 A1이 되겠다, 그치? 어,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네. 네. 자, 찍어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질문 다 된 것 같거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자, 206번. 자, 지난번에 206번 질문 나왔던데 넘어갔던 것 같아. 자, 206번. 자, 문제가 이거는 외우고 있으셔도 돼요. 봐봐요. 연속함 4개의 자연수죠? X제곱. 그렇죠. 외워, 그때 외우고 있으라 했죠? 그래요. 연속함 4개의 자연수의 곱에 1이 더해지면 반드시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형태가 뭐로 나오나 되죠? X제곱 더하기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네. 됐죠? 전체 역사에 이거 전체 제곱인가요? 네. 제곱이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네. 보통은 여기 루트 붙었지? 네. 루트 붙었을 때는 이거 없어지면 되는 거고. 네. 자, 공식인데,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바로 그냥 써도 안 되겠지, 그치? 네. 자, 확인해보자.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X. 네. 여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개 두 개씩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 자, 전개봤더니 X. 자, 제곱 더하기 3X.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거기다 1 더한 거야, 그치? 여기가 라지 A 정도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근데 또 왔는 제곱식이라 A 더하기. 그렇죠. 다시 이제 환원하면 되죠. A가 이었으니까 집어넣었더니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의 완전제곱으로 꼭 형태가 잡히더라. 공식처럼 암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이게 N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N의 값은 여기 루트 없애고요.
아, 제곱 없애고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x제곱은 40제곱이고 여기는 40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n 더하기 1, 그치? 그치, 얼마니? 1600에다가 120에다가 1 더하면 1721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스텝. 예. 자. 시절 리더 시킬 것 같나? 왔어요. 자, 212번. 자, 결국 합창문식을 응용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A 더하기 B의 합이 11이라는 조건에서, 자, A 3제곱, 아, 32제곱 마이너 B의 32제곱을 풀어봤더니, 아, 앞에 뭐가 빠졌다. 앞에서 뭐가 빠진 상태 정리했죠? 네. 자, 여기는 A 플러스 뭐니? B. 그 다음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블라블라블라, 어디까지요? 그래, 여기까지요.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자, 여기 현재 비어있죠, 지금? 네. 봐봐봐. 요거 인수분해 보면 이 식이 바로 A, B, D부터 시작이 돼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제일 마지막에 A 16 더하기 B 16 이렇게 끝나겠지? 네. 그럼 자리 비교해 보면 요 자리가 다 똑같잖아. 아, 여기까지요? 그죠? 예. 그럼 이 값이 뭘로 나와야 되죠? 1. 그죠? 1로 나와야 되는 거죠. 1의 자리가 뭐야? A. 그렇지. 그러니까 1이 A, B, D가 바로 1로 나와야 되겠지? 요 자리가 1로 나와야 되지. 근데 A 더하기 예. B가 11이라 했으니까 얘가 1이면 안 돼요? 그렇죠.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A, B가 B가 1이니까 자, A, B나 9의 진에 A가 몇 나와? 6. A가 6이고 B는?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치? 그죠? 그럼 좌우를 똑같이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게 쓰기스. 그러니까 말이야. 별거 아닌데, 그치? 얘들아, 2의 14번 안 해도 되지 않니? 그거 이거 블랙라벨을 사지 않았니? 플러스요. 이거 안 해도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해봐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214번지 필요한 거라 설명. 214번 지난번에 블랙라벨 했으니까 저 넘어가시고요. 215번 했죠? 블랙라벨에서 했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16번 별표 3개. 자, 요새 문제 추세를 잡아봐. 자, 여기 이걸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가장 큰 소인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잘 읽어봐. 보통 상수에 대한 응용은요, 어렵지 않게 다 합창공식 정도로 나오는데, 문제가 플러스로 돼 있지, 그치? 자, 특징적인 거 잘 들어. 자, 주모야, 집중해라. 분명히 그 안에 제곱수도 있어요. 제곱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야. 되니? 49는 뭐의 제곱이야? 7. 7의 제곱. 그죠? 그럼 얘는 뭐의 가등이니? 7.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럼 49가 특징적인 건데, 자, 얘는, 71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다시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요? 그죠? 이것도 보기차식,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이 보기차식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기차식은 보통 4차식으로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x2제곱이야.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자, 그래, 4y2제곱이야. 예. 그냥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갔다 오면 돼. 알겠지? 자,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합창, 저기, 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니? 2x, 4y. 그러니까 4? x제곱 y제곱. 그렇지, 이런 거야. 그럼 뒤에서 얼마 빼면 되니? 4x. 이런 거야. 됐죠? 그러면은 요 식이 무슨 식이 돼? 그래, 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래, 2y의 제곱의 완전제곱이죠. 거기에서 이걸 빼는 거죠. 네. 그럼 2xy의 완전제곱 빼면 합창공식이 되지, 나중에. 그치. 그게 특징이야. 오! 그러니까 보기차식으로 보자는 얘기야, 보기차식으로. 자, 71을 소인수분해 되니까 얘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었더니 이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 그러면 여기가 4차식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4차식 나오게끔 바꿔보면은 7의 4제곱 여기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바꿔봐. 맞아? 그러면 여, 이렇게 바꿔봤어. 그러면 여기가 7의 4제곱 되는 거고 2 곱하기 뭐가 되냐? 6의 4제곱. 6의 4제곱 되지. 이해 돼요? 그러면 4차식 4차식 나오게 할 수 있지. 그러면 헷갈리면 여기 봐봐. 앞에가 2예요. 4예요? 네. 3제곱이니까 아 6제곱이면 아 4가 나오구나. 그렇지. 그럼 아무튼 4차식이 나오게 할 수 있지. 자 이제 할 수 있겠니?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가 x의 4제곱 되죠. 네. 7을 x로 보시고요. 6을 뭘로 봐? y로 봐. 그럼 여기가 x 4제곱 더하기 4 y 4제곱. 네. 아까 보면 똑같이 썼네 등이. 그죠? 그러면 가운데 뭐만 들어가면 돼? 4 그렇지.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뒤에다 4y 4제곱 되고 뒤에다 빼는 거죠. 그럼 저 형태랑 똑같죠 지금 식이. 그죠? 그럼 얘가 완전 정식 뭐의 완전 정식이 돼? 7 이거의 완전 정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y의 완전 정식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합차공식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y제곱에다 얘를 한번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앞에서 뒤를 뺀거죠. 빼본 거고요. 그럼 인쇄분해가 완전히 끝난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앞에가 뭐예요 그러면? 7, 7제곱 49 플러스 36의 2배 72 플러스 xy 곱하면 76에 40이기 때문에 2 곱해지니까 84 곱하기 40 여기는 49 여기는 플러스 72 여기는 마이너스 84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 끝났지. 자 소인수분해 해보자. 이거 더하면 몇이냐? 100 여기가 156인가요? 200 뭐예요? 205 곱하기 37 47 37 37 소인수지. 네, 못 바꿀 것 같고요. 우리 다시 바꿀 수 있죠. 자 5로 묶으면 41 끝났네. 그러니까 5 곱하기 37 곱하기 41 그치? 그럼 제일 작은 소인수는 5 제일 큰 소인수는 41.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우와. 요새는 이런 문제가 추세야. 꼭 2차식이 추세예요. 알겠죠? 그럴 때 제곱수를 문자로 바꿔도 푸시고 대신에 보기차 방식, 아, 보기차 방식 형태로 가서 식 형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얘들아 이거는 저기 포스팅 해놓으세요. 포스팅 해놓으세요.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네. 하셨다 하자. 계속. 자 219번.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 아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종류가 다르구나.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 주머니에는 그냥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은 것도 2, 3, 6, 16, 아 10, 16, 24. B 주머니 작은 것도 1, 4, 4 9, 12, 12, 20, 25. 예. 네. 이렇게가 있고요, 그죠? 이때 여기서 나온 숫자를 하나를 뽑아서 A, 여기서 나온 숫자 하나를 B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자,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이네. 자, 완전 제곱식. 근데 식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네. 자 그러면은 삼별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완전 제곱식 형태에서 우리가 중산범위에서 만약 푼다고 하면은 상수항은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수야. 그래야. 근데 이 조심할 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란 1이 아닐 때는 묶어서 풀어야 돼. 자 반의 제곱수 알겠지? 최고차항 계수 1일 때 한해서야. 그럼 이게 4분의 a 제곱이죠? 식을 변형해 보면 a 제곱은 b의 제곱 몇 배? 네 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b부터 찾는 게 맞니? a부터 찾는 게 맞니? 네. b부터 찾는 게 더 쉽니? 자, 그러면은 얘가 제곱수니까 여기도 제곱수죠. 그러면은 자 b의 자리에 제곱수 형태니까 하나씩 다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a부터 넣어도 되지 않니? 여기 제곱수니까 제곱수죠. 어디가 더 쉽니? b가 더 쉽니? 자, 넣어보자. A가 쉽지. 자, 일단은 보니까 B부터 넣어보면 B에다가 1. 자, 1부터 넣어보자. 그러면은 A 제곱이 4니까 A는 2. B에다가 4 집어넣으면
A는 4. A는 4가요? 아니요. 여기 막 8도 안 되지. 근데 8일 때가 없으니까 안 되지. 8일 때 안 되나요? 네. 버리면 되죠? 네. 자, 이제 B가 9일 때는? 9일 때는 2, 9, 18의 제곱이죠? 네. A는 18일 때인데 안 되죠? 이거 안 되고요. 이거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다음 B가 이제 12일 때는? 24. 그럼 24가 나와야 되나? 네. 이거 되나요? 예, 그 다음 B가 20일 때는? A가 24가 조금 많은데. 그럼 A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네. 예, 더 이상 불가능하죠? 네. 예. 그럼 몇 사람밖에 안 나와? 네. 두 사람밖에 안 나오네, 그치?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이면은 40 나와야 되죠? 안 되죠? 그 B의 제곱이 9고. 25 돼요, 25. 25가 됐으면 A랑 90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안 맞는데, 이거. 확률이 36까지 두 사람밖에 안 나오나요? 그럼 18분의 1이 답이 아닌데? 아니, 근데 A가, 25 돼요, 25 돼요. A가 11. 25 됐잖아요. B요. 그러니까 25 됐어요. A가 10, 얼마일 때 된다고요? 11 때 25 됐어요. 아, 돼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랬나요? 어, B가 5야? 아, 이게 밝았어. B 제곱이 25. B의 값이 25면? 50 나와야 되는데, A가? 아닌데, 꼭 무슨. 아, B가 5예요. 5가 없어요. 아, B가 5예요? 아, 5가 없어요. 네? 어? 5가 없어요. 뭐야? 1. 아니, 5가 없어. B가 5가 없는데? 뭐 잘못해? 제곱은 14체가 저는 보냈을 때 A제곱은 4B가 나왔는데. 네. 제가 숫자 맞아요? 1, 4, 9, 12, 20, 25 맞고 2, 3, 6. 네, 숫자 맞아요. 숫자 맞아요? 자, 다시 확인해보자. B가 1이면? 네. A제곱이 4. B가 1이면은 A가 2죠. A부터 합시다, 이번에는. 아, 그렇죠. 자, B가 만약에 4면? 안 돼요. 4면은, B가 4면은 제곱수니까 4, 2, 8이죠? 아, 안 되지, 8은 10대 B가 안 돼, 안 돼요. A가 8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B가 9가 되면요? 선생님, A 제곱이 4, B 제곱이 아니라 A 제곱이 4, B라는데요? A 제곱이 4, B 제곱 아니에요? 4, B 제곱이 아니라 그냥 B. 어? 어? 상수항인데 아이고 잘못봤다 상수항이 B제곱이 되는데 그치? 바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네. B가 A제곱이 4B가 돼야 되는데 잘못 났네요 그죠? A제곱이 4B였는데 그러면은 제곱 쓰는 게 맞잖아 그러면 네. 그럼 B는 제곱 쓰니까 1, 4, 9 그치? 네. B 값이 1, 4, 9, 25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 확인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때는 A가 2 가능하죠? 네. B가 4면은 4. A는 4 불가능하죠? 네. B가 9면 A는 6 가능하네요 그죠? 10 B가 25면은 A가 10 가능한가요? 네. 아 이렇게 3개 되겠지? 아 네. 오늘은 그래서 36가지의 3가지니까 12분의 1 그치? 아 요거 잘못 봤어요? 제 마지막 별표 3개 잠시만 이거 뭐가 더러웠어요 자 인수분의 활용을 전부 다 무슨 공식으로 한다고요? 하차모식으로 한다고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자, 220번 별표 3개. 자, 처음에 이게 달팽이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 자, 이렇게요. 자, 거북이가요. 그러네. 첫날은 어떻게 갔대요? 동쪽으로 4만큼. 북쪽으로 9만큼. 이게 첫날 간 거지.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서쪽으로 9 남쪽으로 16 다시 남쪽으로 16 이게 내려간 거네 그치? 셋째 날은 자 다시 셋째 날은 또 오른쪽으로 16 네. 위로 25 자 이렇게 이런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돌아간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게 며칠 후에는 12일 후라 그랬죠? 자, 12로. 그러면은 얘는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처음에 x좌표 먼저 보시고요. y좌표 나중에 보자. 자, x좌표 이동하는 거 봐봐. 처음에, 자, 여기를 원점으로 볼까요? 네. 자, 원점이 여기 어디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얘가 0점인가요? 네. 0,0. 0,0, 0으로 잡혀가지고 있는 상태. X좌표 첫날은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요? 4를 2의 집으로 보시면 되죠. 네. 그죠? 첫날은 여기까지 간 거지. 네. 그 다음 둘째 날은 왼쪽으로 얼마큼 가니? 3이요. 그렇지. 이게 둘째 날이야. 다시, 셋째 날은 이렇게 가야겠지. 네. 그러면 이번 X좌표가 변함이 없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플러스 4제곱이죠? 이렇게 가겠지. 근데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고, 셋째 날이지. 그러면 12일째는? 제일 끝에가 13제곱으로 끝나지. 그치? 근데, 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 끝에가 뭘로 끝나야 되니? 부호가? 마이너스. 홀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놓은 게 맞아. 그치? 그럼 그 앞에는? 12제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니까, 그치? 얘가 마이너스, 어차피 또 마이너스고요. 그니까, 홀수의 제곱수에 대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뭐, 짝수의 제곱수에 대해서는 앞에 플러스 뭐,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12. 자, y좌표 볼게요. 자, 첫날에 y좌표 0에서 어디로 가면 9로 올라가죠? 9라고 하는 건 3의 제곱. 다시, 둘째 날 볼게요. y좌표 변함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첫째 날, 이게 둘째 날이야. 그러면 12일째는, 제일 마지막이. 14제곱으로 끝나지. 2를 더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짝수일 때는 앞에 부호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는 여기 13제곱 플러스, 그치? 여기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2월 더해보면 되겠죠? 자, 2월 풀 때, 자, 봐봐. 이 항이 몇 개냐? 항이 12개 있는 거지? 이것도 12개 있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겠야. 자, 합창문식의 의도 방식이니까, 여기가 4제곱 빼기 5제곱인가? 그러면 항을 두 개씩 묶어보면 되죠? 자, 두 개씩 묶어봤을 때, 자, 시계 잘 써줄게. 이렇게 되겠죠? 블라블라블라. 제일 마지막은? 12. 이렇게 되겠지. 짝이 딱 맞겠지, 그치? 네. 여기도 두 개씩 묶어볼게요. 여기는 5제곱, 빼기 또 6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겠지, 그치? 그러면 합창식 의도 방식은 뭐죠? 얘를 한 번 더 하면? 2 더하기 3이야. 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빼면 그럼 계속 마이너스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앞에가 2 더하기 3이죠. 여기는 4 더하기 5죠. 그럼 끝에는 그럼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하차공식 쓰면은 앞에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 있고 한 번은 3 더하기 4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계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야. 그럼 끝에가 13 더하기 14로 끝나겠죠? 네. 자, 가오수가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더하면 15죠? 네. 이렇게 되도 15죠? 그럼 15가 몇 번 나올까? 6번. 15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면 이게 한 몇 개라고요? 12개. 이게 12개잖아, 12개. 그럼 몇 쌍? 6번. 6쌍 나오지. 똑같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묶어놓고 이렇게 더하면 17이 몇 쌍 나오니? 6쌍 나오지, 똑같이. 한 12개였으니까 6쌍이 나오고요.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90 되는 거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102. 102인가요? 예. 예, 이렇게요. 그죠? 그럼 12로 해는 몇에 무슨 좌표에 위치했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거 필요한 사람들 꼭 필기해 놓으세요. 이게 응용해서 나온다. 간혹 얘들아, 항이 짝이 안 맞을 때 있어요. 하나가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꼭 보시란 말이야. 자, 조심할 거. 끝에 항이 하나 더 남을 수 있다. 당연히? 예,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재는 일단 질문 끝난 것 같아요. 자. 자, 일단은 시간이 풍경 있으니까, 자, 교재 마무리부터 뭐, 1번부터 100번까지 틀렸죠? 네. 교재 마무리부터 뭐, 채점부터 한번 빨리 하시면 좀 이따가 질문 받아줄게요. 스트링 대기 좀 해줄게요. 네. 나공교재 91번. 점이 몇 개 있어요? 36개예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줄 쳐볼게요.
합동인 거는 그냥 한 개만 세는 거죠? 네. 자, 세로 줄. 자, 줄이, 가로 줄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줄이죠? 네. 여섯 개 줄, 세로 줄은? 여섯 개 줄이요. 서른 여섯. 되는가요? 네. 예. 그래서 여기 교점이 전부 다 점으로 나온 거지, 이렇게. 네. 한 칸의 길이가 1인 거고요. 네. 이때 연결해서 알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 자, 일단 가로의 길이로. 자, 길이가 1인 거 몇 개야? 한 개. 그치? 길이가 2인 것도? 한 종류 있죠? 3인 것도? 4인 것도? 네. 5인 것도? 세로줄 네. 7개. 일곱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나? 아, 여섯 개 줄이요? 네. 이렇게? 맞아? 네. 이게, 이건 이게 작게 보이냐, 근데? 맞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자, 하나의,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 이거 하나지? 네. 종류가? 그 다음에 2인 건 이거 하나이지, 그치? 3인 건 이거 한 종류 있고요. 4인 거 한 종류 있고요. 5인 거 한 종류 있네, 그치? 네. 그치? 정확하게 우리가 놓고 있는 자 x축과 평행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잡았을 때 이게 다섯 종류가 나오고요. 네. 자 이제 대각선 길이를 볼게. 아아 네. 자 루트의 길이 나오니. 네.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길이는 한 칸 한 칸을 잡혀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를 봐봐. 그러면은 표를 이렇게 볼까? 자 한 칸 한 칸 잡혔을 때, 두 칸 두 칸 잡혔을 때, 세 칸 세 칸 세 칸 잡혔을 때, 네 칸 네 칸 네 칸 잡혔을 때, 다섯 칸 다섯 칸. 여섯 칸도 있으니까, 여섯 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그냥 한 개 아니에요? 다섯 칸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봐. 아, 오케이. 근데, 여기, 한 칸 한 칸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루트 2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자. 자, 이 길이가 한 칸에, 이 길이가 한 칸이야. 대각선 길이 잡은 거지. 네. 그럼 요 길이가 뭐냐니? 루트 2 나오지, 그치? 자, 한 칸 두 칸 잡히면은 이게 대각선을 잡았을 때, 한쪽만 보면 돼. 네. 이쪽은 안 보여야 돼. 두 칸 한 칸은 어차피 한 칸 두 칸 잡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몇 나와? 루트 5. 아, 두 칸이니까 루트 5 나온다, 네. 그치? 네. 제곱제곱이니까, 그치? 네. 그럼 루트 5라는 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잡힐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어, 이런 식으로 잡힐 수 있죠? 한 칸 세 칸이면. 루트 C. 한 칸 세 칸 잡힐 수 있지. 한 칸 세 칸이면은, 아, 모양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려질 수 있어요? 네. 그려질 수 있네요, 이렇게. 자, 한 칸, 네 칸이면? 루트 17. 루트 17이 그려지나요? 한 칸, 네 칸이 그려져요? 네, 네. 되나요? 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을. 아.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자, 한 칸, 다섯 칸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안 잡은 거 있어요? 두 칸, 두 칸짜리 했나요? 두 칸, 두 칸은? 네, 안 했어요. 루트 8 나오나요? 네.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이 대각선 위로만 하면 되는 거지. 루트 8은 어떻게 잡혀요? 두 칸, 두 칸이니까? 자, 저렇게. 네. 저렇게. 이렇게인가요? 네. 아, 이렇게요.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네. 규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두 칸, 세 칸이면? 9에다가 4 더하면 루트 14. 14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칸, 세 칸이니까? 두 칸에 세 칸이면은 여기인가요? 자, 이걸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 두 칸 세 칸이면 이렇게 만들어지나? 네. 두 칸 세 칸 만들어지네요. 여기까지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야. 세 칸 세 칸짜리 안 만들어지죠? 세 칸 세 칸이면 요렇게지, 요렇게지. 안 만들어져요. 그치? 여기서 안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정답이네. 아,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 네, 이런 게 한 개 차이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다섯 개. 그러니까 이게 안 틀리려면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좋아요. 표를 그려서 칸수를 맞춰서 푸는 게 더 좋아. 그리 실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92번은요, 문제, 참신하게 나왔는데. 오, 참신해요. 그래. 닮음 아니에요? 합동은 아닌가요, 혹시? 그냥 방정식 세워서 연립하면서. 그, 그런가요? 닮음이잖아. 네. 닮음을 풀어서 닮음을 처럼. EC를 X로 넣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연장일단 할게요. 그냥 직각이에요. 상황이 촉촉하다.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아씨. 자, 욕하지 마시고요. 네, 아, 네. 그래요. 얘가 12인가요? 네. 얘가 3인가요? 얘가 9인가요? 한 변이 길이고 하려면 일단 뭐 대각선 길이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위랑 상단부랑 하단부랑 혹시 합동이로 나오니? 네, 나와요? 요거 혹시 이렇게 연장되니? 네. 네. 오. 자,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 합동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여기도 12죠? 네. 그러니까 9죠? 네. 합동이니까 이렇게 길이 같아지는 거고 이렇게 길이 같아지는 거고요. 여기가 길이 같아지는 거고, 그죠? 네. 그럼 나오네요. 네, 피타고라스 나오죠? 되나요? 네. 여기가 루트 얼마가 되니? 오. 루트 12제곱 더하기 9제곱이니까 15 이렇게 나와야 되지. 합동이에요, 합동. 합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합동. 쌈뽕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93번이요. 93번 조심할 게 있잖아. 이게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죠? 센터 잠시만. 값이 유리수라고 했죠. 값이 자연수가 아니라 값이 유리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 자, x 3제곱분의 20이야. 자, 이게 유리수예요. 분수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x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얘 10 이상 1000 미만이죠.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아, 100미만이군요. 이렇게 있는 거죠? 예, 네, 두 자리 단수니까. 이때 가능한 두 자리 단수의 합을 구해보래. 자, 일단 수인수 해볼게. 자, 여기는 x3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죠? 그죠? 자, 분수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이럴 때 밖으로 빼세요. x가 밖으로 나가지. 얘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맞나?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유리수야. 그럼 여기가 유리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x분의 5가 유리수여되면 x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오. 5를 하나 갖고 있는 게 무슨지. 그죠? 얘를 이 범위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관심 없어. 여기 안쪽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러면은 5k제곱이 10 이상은 나오고 1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k제곱은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은 20이 되고요. 그럼 k제곱은 제곱수가 4, 9, 16은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x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값이 5, 4, 20 되죠. 그 다음에 제곱수가 9, 5, 45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 곱하기 5니까 80조 되는 거죠. 세 가지 가능한 거지,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다. 네. 오케이. 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번이요. 이거 너무 어렵게 풀지 마시고요. 자, 96번 이렇게 보자. 자, x는 자연수인데요. 루트 x 이하의 자연수겠으면 가우수지. 이거 미만일 때랑 이하일 때랑 구분해라. 너네 실수한다. 얘가 이하의 자연수는 가우수야. 근데 이하의 뭐의 개수야? 짝수 개수야. 다시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쓰리티브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값이 f9부터 나왔어. F9 마이너스 F10.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X의 값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보고 홀수일 때 플러스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꿀맛 꿀맛 이런 식으로 반복했대요. 네, 이런 식으로 가서 블라블라블라 F57 자, 빼기 F58 그 다음에 빼 아, 더하기 F59 그 다음에 빼기 F60 자, 이렇게 이 값이 얼마니? 그러면 일단 루트 x 이하의 짝수니까 이거부터 볼래? 아, x가 자연수야. f1 얼마일까? 루트 1 이하의 짝수 있어 없어? 없지. 0이지. 그럼 f1부터 얼마까지가 0일까? 그렇지. 그 말이지. 얘 루트 1부터 루트 3까지는 전부 다 0이지. 자, f 이제 4부터 볼게요. f4부터 얼마까지? f 8까지. 루트 4면 루트, 그러니까 루트 4면은 루트 4 이하의 짝수가 몇 개야? 한 개. 루트 5 이하도 짝수가 한 개. 루트 8도 짝수가 한 개. 그래서 2점 몇이니까. 그럼 얘는 정답 1이야. 그쵸? 네. 자, 이제 F, 제곱수를 놓는 거야, 제곱수. F9부터 그 다음 뭐야?
F10? F10까지야. 그럼 이 값은 루트 9 이하의 사수 여전히 한계야. F16부터 F24까지. 자, 이제 루트 16이지. 그러면은 4니까. 그렇지. 이때부터 이하 이제. 자, F. 자, 25부터 F35까지는 여전히 두 개죠. 그죠? 그럼 규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씩 나온다, 그렇게. 그럼 F36부터 F48까지는 세 개. 세 개죠. 3으로 바뀌지, 이제. 네. 그럼 또 3이겠죠, 이 밑에가. 네. 규칙이야. 그럼 F49부터 얼마까지? F. 60. 3까지는. 네. 같이 3이지, 여전히. 그런데 이건 F 몇에서 끝났어? 60. 60에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어요? 개수를 봐봐요. 우리 이거 풀 필요 없죠? 이거 풀 필요 없죠? 여기도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몇 번 나오니? 이게 7개 나와, 7개. 이거 몇 개 나와? 규칙이야. 9개 나와. 얘는 규칙이야. 11개 나와. 얘는 13개 나와. 근데 이건 규칙 아니야. 자, 이거 몇 개나? 큰 수에다 작은 수 맨날 1 더하면? 12개죠. 봐봐. 그럼 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겠는데? 생긴다. 어. 아니다. 그럼 뿔마 뿔마로 가지. 그럼 처음에 얘는 플러스 몇으로 시작해? 플러스 1로 시작하죠? 네. 그럼 이렇게 하라고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3까지. 근데 요게 6개까지는 이렇게 끝나지. 이게 6개지. 그럼 하나 남죠? 네. 그죠? 자, 플러스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해. 자, 이제 마이 풀이 마이. 그럼 플러스 2로 끝나지. 네. 그럼 이게 몇 개야? 이게 8개지. 네. 그러니까 이게 6개 있고 하나 남는 거고 이게 몇 개 있고요? 8개 있고 하나가 남는 거지. 1씩 계속 하나만 남는 거지.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으로 시작하겠지. 아, 플러스 여전히 2로 시작하겠지. 꼴마 네. 꼴마 이런 식으로. 그럼 끝에가 이렇게 끝나지. 근데 이게 몇 개야? 이게 10개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가 남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지. 마3 플러스 3. 그러면 여기가 끝에가 플러스 3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몇 개? 이게 12개지. 이게 12개고 끝에가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지. 어, 마이너스 3.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여기는요, 플러스 3으로 시작하죠. 꼴마 꼴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으로 끝나서 네. 짝수기니까 정확하게 몇 개로 끝나? 12개로 딱 끝나지. 이게 12개로 딱 끝나니? 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아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어차피 0이지. 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로 끝나죠. 그죠? 어, 이렇게 해서 하면 쉬울 것 같아. 자, 뒤에 또 해보세요. 네. 나머지 안 되는 분들 김현 씨가 받아줄게. 원투 스테이크도 할만하죠? 국제 도장 선생님이 7시 20분에 찍어줄게요.